6월 28일 뉴욕타임스, CNN, 방송 등은 지구 자전축에 문제가 생겼다. 답은 우리와 관련이 있다 등의 기사를 통해 서울대 연구팀의 분석을 소개했습니다. 지난 15일 지구물리학 연구 회보에 발표된 서울대 지구과학 교육과 서기원 교수 연구팀의 논문을 인용한 건데요. 1993년부터 2010년 사이 80cm 정도의 자전축 이동이 있었고, 다른 그 어떤 요인보다 지하수 고갈이 자전축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줬다는 내용의 연구입니다. 계절이 나타날 수 있는 이유는 지구가 구형이고 자전축이 23.5도만큼 기울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지구가 공전하면서 자전축이 태양 쪽을 향할 때는 지구 기준으로 태양의 고도가 높으니 태양광의 조도, 즉 단위면적당 받는 빛의 밀도가 높아 기온이 높은 여름이 되고, 자전축이 태양 반대쪽을 향할 때는 반대로 태양의 고도가 낮으니 조도가 낮아 기온이 낮은 겨울이 됩니다. 또한 1960년 칠레 대지진, 2008년 중국 쓰촨성 대지진, 2010년 아이티 대지진,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등이 발생한 이후 지구의 자전축이 이동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동일본 대지진 발생 다음 날인 2011년 3월 12일에 이탈리아 국립지구물리학 화산학연구소는 동일본 대지진으로 말미암아 지구의 자전축이 10cm 정도 이동했을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하여 지구 자전축 이동 규모로만 봤을 때 1960년 칠레 대지진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것입니다. 이 변화로 인해 지구가 자전하는 시간이 1천만분의 16초가량 짧아졌다고 이탈리아 화산학연구소는 분석했습니다. 즉, 그만큼 하루의 길이도 짧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구의 자전축의 변화는 지하수의 변화와도 관련이 가능하지만 화산이나 빙하의 변화, 맨틀의 대류, 기압, 바람, 조석 등 매우 다양한 요소들이 지구의 움직임에 영향을 미칩니다. 즉, 대지진으로 인한 자전축 변화 역시 가능한 것입니다. 동일본 대지진은 지구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일본의 해안선이 평균 2.5m, 최대 4m 정도 동쪽으로 움직인 것입니다. 이번 연구 발표는 지하수의 변화로 인하여 결국 일본의 대지진의 발생 가능성이 더 크다는 반증을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동일본 대지진 이후 동북지방 태평양 연안에서는 지반 침하가 일어나고 있으며, 미나미 살리쿠초, 시스카와 등에서는 침하가 발견되었습니다. 지진과 쓰나미로 불안정해진 지반이 무너지고 있는 것인데, 이는 건축물이나 주요 시설을 파괴할 수도 있으며,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지하수가 고갈과 해수면 상승으로 인하여 또한 계속되고 있는 동일본 대지진의 10년 이상의 여진을 통해 지반 침하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어 후쿠시마의 대지진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작년 규모 7클래스의 후쿠시마 강진에 대하여 일본 기상청은 동일본 대지진의 여진이라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즉, 아직도 여진이 발생 중인 것이고, 이것은 결국 일본의 지하수 고갈과 해수면 상승을 불러와서 일본 후쿠시마의 큰 대지진을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나가노현 중부에서 두 번, 남부에서도 두 번, 나가노현 북부에서 8번의 군발 지진이 발생 중입니다. 문제의 심각성은 최근 나가노현의 군발 지진 발생 지역이 바로 나가노현 마츠시로정 미나카미산 일대에서 1965년부터 1970년까지 무려 5년에 걸쳐서 발생한 군발 지진 지역 근처라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오랜 기간에 걸쳐 일어나고 엽기적으로 발생 수가 많은 군발 지진은 찾아보기 힘들다고 보여지며, 미국 오클라호마의 경우에는 셰일가스와의 관련성이 있어서 상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나가노 군발 지진은 총 지진 발생 횟수 70만 1,341회, 발생 기간 약 4년 10개월, 64회의 산사태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일본 규슈 남부 토카라열도에서도 136번의 군발 지진이 발생 중이며, 이시가와현 노토 지방에서는 100번의 군발 지진이 발생 중입니다. 작은 지진이 발생하면 단층이 깨지거나 뒤틀리면서 지층에 축적되는 응력이 해소될 수도 있으나, 반대로 오히려 더 큰 대지진으로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어제 7월 3일 나가노현 북부에서 규모 3.0 진원의 깊이는 10km의 지진 발생 이후 현재까지 아무런 지진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진의 멈춤 현상입니다. 이는 대지진으로 연결될 시그널로 볼 수 있습니다. 벌써 수문의 시간 동안 지진이 멈추어 있기 때문입니다. 매우 안 좋은 시그널입니다. 2023년 7월 4일 화요일 현재 폭우가 쏟아지고 있는 일본 구마모토현 미우네강의 교량이 끊어졌으며, 구마모토현에는 두 번 연속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진과 폭우의 도미노 발생인 것입니다.